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저 보호망이요. 오늘은 롯데 손해보험 신상품이죠. 88 종합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신상품 따끈따끈하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휘리르 뿅. 자, 일단은 종합 암보험입니다. 일단은 기대 수명, 생존 시 요즘에 암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단받고 또 보험금을 수령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조기에 발견하면 아무래도 조기에 완치율이 높고요. 그리고 기대수명이죠. 여기 보시면 기대수명이 남성 같은 경우는 80.5세예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86.5세. 그래서 남성분들은 거의 기대수명이 암 발생률 확률이요. 5명 중에 2명이 생존을 해서 39%, 여기 보시면 39%의 확률이 있고요. 여성분들은 여기 자세히 나왔다시피 33.9%의 일단은 생존율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통계청은 2020년 남녀 기대수명에 대해서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롯데손해보험이 연령별 암 발생률을 통계치를 의하면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남성은 지금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지금 올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0세부터 14세까지는 점점 그래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15세에서 34세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여성분들이 50대 초반까지는 여성의 암 발병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50대 후반부터 남자의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걸 여기 그래프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대수명은 남성은 80.5세, 여성은 86.5세이기 때문에 최초 암진단 후에 기대수명까지는 생존기간 내에 암이 재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거의 웬만한 보험회사 암보험은요, 최초 1회 안으로 진단받고 그 특약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롯데손해보험에서 야심차게 일단은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원바람도, 전이암도 각각 최대 8번. 그래서 원바람도 8번, 전이암도 8번, 총 16번 진단비를 수령받을 수 있는 88종합암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암진단비도 이제는 분산이 필요하다. 일반암 진단비, 특정 부위 암진단비, 그리고 통합 암진단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 전이암 진단비, 아니면은 재진단을 받을 때 재진단 진단비, 아니면은 요즘에 핫 이슈인 암 산정 특례 진단비, 여러 가지로 암에 대해 걸릴 확률이 매우 높고 또 암 수술 이후에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높다 보니까 암 진단비도 분산 투자가 매우 필요하다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암진단비, 통합 전이암 진단비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형 일반암 전이암 진단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특정 소행암이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유방, 자궁, 경부, 체부, 전립선, 방관암, 물론 1년 미만 시에는 50% 감액기한이 있지만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고요. 최대 7천만원, 얼마라고요? 7천만원까지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특정 소화기계 암진단비예요. 식도, 위, 소장, 결장, 직장, 항문 등 여러가지 7천만원까지 역시 보장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12대 특정 암이에요. 눈, 코, 입, 피부, 말초신경, 남녀, 생식기관, 그리고 상세 불명 부위, 독립된 원발성. 원발성 같은 경우는 최초 암이죠. 최초 진단암. 그리고 여러 부위 등을 최대 7천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눈, 코, 입, 이거 근데 예전에 가수 태양이 부른 거 아닌가요?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아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네 번째로는 남성분들이 많이 진단을 받는 폐암이에요. 기관지, 폐 등 최대 1억까지 받을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4대 특정 암진단비예요. 간, 담낭, 담도, 췌장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4대 특정암 2도 있는데요. 골,
그 다음에 관절 연골, 그 다음에 중피종, 아니면 카포시흑종, 그 다음에 후복막 및 복막도 최대 1억까지. 물론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4세의 특정함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일곱 번째로는 림프종 및 백혈병 역시 최대 7천만 원까지.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심장 및 뇌암, 흉선이나 심장, 수막, 뇌 등 최대 1억까지. 얼마나고요? 1억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88 암보험이기 때문에 일반암이나 전이암 모아서 최대 16번까지. 물론 16번까지 진단받으면 솔직히 거의 뭐 살 확률이 매우 적죠. 그래도 지금 현재 국내에 출시가 되는 최초 1회만 받고 진단비 받고 되는 그런 아쉬운 진단비보다는 여러 번 부위별로 진단받고 또 진단받을 때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88 진단비가 나오는 암보험 왠지 좋지 않으세요? 네, 자 일단은 1번부터 8번까지는 담보별 원발암 전이암이 각각 최대 몇 번이요? 16번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암진단비 보장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일반암 2 같은 경우는 면책기간 90일. 웬만한 보험회사나 국내에 판매되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는 90일 면책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재진단은 90일, 그리고 2년 미만 시에 50% 이렇게 보장이 가능하고, 일반암과 산적특 내 역시 90일, 특정 부위암도 역시 90일, 그 다음에 통합형 일반암, 그리고 새로 나온 통합형 전이암, 1종부터 2종은 90일이고, 3, 4종은 면책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 1, 2종은 역시 통합형 전이암도 1, 2종은 90일, 3, 4종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감액기간은 일반암2나 재진단, 일반암, 산정 등내 특정 부위암 모든 진단비가 감액기간은 없어요. 1년 미만 시 50%, 1년 이후에 100% 이런 촌스러운 진단비는 이제 안녕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보장 횟수가 최초 1회한으로 보장이 되지만 일반암이요. 하지만 재진단은 무제한으로 무한 반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암, 산정 특례는 최초 1회한으로, 그 특정 부위암은 그룹별 각각 최초 1회한으로 최대 몇 번? 4회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통합형 일반암 진단비와 통합형 전이암 진단비는 그룹별 각각 최초 1회한으로 최대 8번까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88 암보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보장 암보험 부위는 범위로는 일반암2는 원발암 기준이고, 재진다암은 원발암은 전이암, 그 재진다암은 잔조암 기준으로 보장이 가능하고요. 일반암 산정특례는 산정특례에 등록이 돼야 당연히 진단비가 나가겠죠. 특정 부위암은 원발암 기준, 원발암은 최초 진단 받는 게 원발암이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통합형 일반암은 원발암 기준이고요. 그리고 통합형 전이암은 원발암을 원인으로 하는 전이암 기준이다.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한번 되짚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00만 원 다 보험료. 보장 내용이나 범위도 중요하지만 보험료도 무시 못하잖아요. 선택하실 때예요. 일단은 일반암 2 같은 경우는 19,510원이고요. 재진다암은 36,060원. 보험료가 좀 높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일반암 산정특례는 역시 일반암과 거의 비슷한 19,050원으로 산출이 되고, 특정 부위암 같은 경우는 7,740원, 그리고 일단은 9,500원, 합이 22,610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1,990원, 그 3,380원으로 일단은 좀 특정 부위암은 나눠서 보험료가 산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통합형 일반암 24,600원이고요. 통합형 전이암도 6,955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 소외감 보장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감액기간이 있고요. 1년 미만 시에는 50%. 예외는 일반암과 산정특례암 소외감 감액기간이 일단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보험료 비교 기준은요. 20년 납 100세, 40세 남성 기준으로 일단 통합형 일반암, 전이암 외에 보험료는 덧글림, 포맹 기준으로 저 보험왕이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대 8번 받는 암진단비, 일반암 8번,
전이가 됐을 때 8번, 총 16번. 국내에서 최초로 이렇게 많이 주는 보험사는 없다는 겁니다. 보험금을 받을 확률은 한 번 받고 특약이 삭제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유병자 보험,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일단은 면책기한과 감액기한을 적용을 받아서 보험료가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간편보험을 나중에 또다시 가입을 할지, 혹은 처음부터 앞살이 16번까지 일반암 8번, 그 다음에 전이암 8번, 88 무려 16번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88 최대 8번 받을 수 있는 암보험, 최대 16번이죠. 일반암 8번, 전이암 8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좋은지, 그리고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가 않아요. 일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일반암과 그 다음에 16번 통합암보험의 보험료 차이는 단돈 5,090원 차이가 난다. 보험료가 아까워서 차라리 일반암을 넉넉히 가입하겠다. 네, 이거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통합암진단비 비교를 해드릴게요. 타사 같은 경우는 통합암진단비 보장이 1번 소외감 원발암이고, 또 다른 데는 소화기암이 원발암 기준, 15대 암도 원발암, 10대 고액암도 원발암, 4대 고액암도 원발암 기준입니다. 타사는 최대 5번까지 A회사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25,250원, 원발암 기준이에요. 원발암, 최초 암 기준이란 겁니다. 하지만 롯데는 다르다는 거죠. 통합 일반암과 전이암, 일반암뿐만 아니고 기존의 전이가 되었을 경우, 네, 기왕력이 돼서 전이가 되었을 경우에도 롯데 88 암보험이라면 걱정이 노라는 거죠. 일단은 소외감, 원발암과 전이암, 특정 소화기기암, 원발암과 전이암, 4대 특정암, 원발암과 전이암, 그리고 림프족 및 백혈병 관련 암도 원발암과 전이암, 그 다음 심장 및 뇌암도 원발암과 전이암, 그리고 폐암도 원발암과 전이암, 4대 특정암도 원발암과 전이암, 12대 특정암도 원발암과 전이암, 이 모든 게 롯데손해보험의 신상품 안에 모아서 각각 8번 무려 16번, 몇 번이라고요? 16번까지 보장이 가능한데, 이 또한 보험료가 최대 5번까지 지급이 되는 타사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한 24,600원으로 통합형 전이암 합계 보험료가 31,555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저 보험왕이라도 이 상품이 매력이 있고 저 보험왕도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면책기한과 감액기간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롯데 같은 경우는 일반암 8번, 전이암 8번, 통합 16번까지 보장이 되는데, 타사 같은 경우는 5번까지 보장이 안 된다. 면책기한 90일 둘 다 똑같아요. 이거는 거의 웬만한 보험회사가 동일하다. 감액기간은 타사는 5개 그룹 모두 1년 미만 시에 50%,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는데요. 일단 보험왕이 추천하는 롯데손해보험은 특정 소액암만 1년 미만 시에 50%,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면책 감액기간, 기가입장용, 그 다음에 3종, 4종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특약은 통합형 일반암 진단비와 갑상선, 기타 피부암, 유사암, 통합형 전이암 진단비, 전이암 진단비,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 2, 그리고 중증질환자, 일반암과 유사암, 산정특례 진단비, 그리고 다빈치 로봇 암수술비, 이 모두 특약이 개정이 되면서 면책이랑 감액기한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감액기한과 면책기한이 없는 회사가 있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보험왕이 당당하게 자신있게 설명을 드린다는 거죠. 자, 네 가지 없는 암보험이에요. 자, 암보험이 다 좋은 건 알겠어. 8번 총 16번 보험료도 저렴한 거 알겠어. 근데 꼭 설계하다 보면 설계사분들이 뭐 연기 조건, 사망 연계, 뭐 면책 감액 기간, 뭐 중화제기, 쓸데없는 특약을 넣어야 된다, 기본 보험료 단가가 비싸다, 이렇게 해서 불만을 호소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 보험왕이 추천하는 88 암보험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망 무연계, 직업급수 상급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면책 감액 기한도 없고요. 기가입자도 3종, 4종도 모두 다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당사, 타사 누적도 통합암 진단비, 12대 특정암 진단비 기준으로
최소 금액 500만 원 가입 시 당사나 업계 누적이 누적은 예외 조건이고 방문 진단 고을 연령자는 70세까지는 일단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70세까지는 무진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뭐라고 나있죠? 없을 무. 이 모든 게 없다는 겁니다. 사망 연계 없고 면책함에 끼었고 당사 타사 누적 안 보고 방문 진단도 70세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도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활증 고고당 암플랜이에요. 요즘에 고혈압, 고지혈, 당뇨 많이 진단받잖아요. 그러면 안보험 가입할 때 할증이나 부담보나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롯데손해보험의 88안보험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 만선, 다빈도, 중증, 유병자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매력이 있으면 가입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고고당 암플랜도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용이하다는 거죠. 자, 기본 계약, 통합형 일반암 진단비,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가입 나이로는요, 0세부터 80세까지. 웬만한 암보험은 타사는 70세나 75세까지 되는 회사가 있는데요,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70세까지는 무진단으로 가입이 되지만, 70세가 넘어가면 진단을 받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남입 기간도 일단은 유연하게 가입이 가능해요. 10년나 15년나 20년나 25년나 30년나 보장 만기로도 80세 만기, 90세 만기, 100세 만기. 환급형은요 일반형과 그 다음에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환급금이 없고 납입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환급이 있는 해약환급 미지급형 이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납입 면제도 일반암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일반암 진단지 아니죠? 모든 암에 대해서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할인 내용으로는 국가 유공자 할인 3%, 기가입자 우대 1%,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궁경부 백신 접종 할인이 무려 2%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는요, 저 보험왕, 지금 롯데손해보험의 88안보험에 대해서 보험료와 보장, 범위, 상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 보호망이 나중에 다시 한번 보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저 보호망 88안보험 일단은 일반화 8번, 그 다음에 전이암 8번, 총 16번까지 부위별로 일단은 진단받을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88종합안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 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